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론쇼 SBT 논리 9. 5, 6, 7, 8. 논리 논리 논리. 아, 왜 안 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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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 달려있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3회 SBT 논리 나잇의 진행을 맡은 전원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SBT 논리 나잇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주하게 되는 수많은 난제들, 그 난제들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토론을 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랜만이야. 저희가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전하시네요, 정말. 야, 시즌3 내내 텐션 없고 좋아요. 네. 아, 정말 그대로 일정을 유지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결같고 좋네요. 네. 시즌3가 된 만큼 딱 3명에게 소감을 들어볼게요. 사실 이렇게 시즌3... 잠깐만요, 호시 씨 얘기하라고 안 했는데? 조슈아 씨, 얘기해주세요. 얘기할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지금. 오늘 얘기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시킬 거예요. 오케이. 아, 좋아요. 조슈아 씨.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시즌 3까지 온다는 거. 아, 네, 조슈아 씨. 조슈아 씨 얘기하실 타이밍이에요. 아, 시즌 3까지 왔는데 정말 반응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뜻깊은 만큼 열심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예스! 자, 두 번째 버논 씨. 네, 말을 안 할 사람만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말을 많이 할 생각이거든요. 아~ 우리 버논이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보신 버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마음만의 준비를 했다. 아, 요즘 버논이가 예능을 많이 보더라고요, 집에서. 버논이가 저번 시즌에는 거의 없는 사람 정도였어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없었어요. 사람을 없애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도 저희 고잉 세븐틴에. 잠깐만요, 왜 얘기하시는 거죠? 왜 말씀하시는 거죠?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시 씨. 네? 아, 이렇게 시즌3를 말렸죠? 하게 될줄 몰랐는데 제가 정말 자켓이 빨래가 좀 덜 됐나 봐요. 아, 그니까요. 옆 친구들이랑 저만 좀 물었죠. 누리끼리예요. 소감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또 이번에는 토론 주제를 미리 공개했죠. 유튜브 네. 커뮤니티 통해서 공개하고 댓글로 다양한 분들의 논리를 받아봤는데요. 일단 네.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댓글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참신한 논리를 보내주셨어요. 많다면? 네, 그중 몇 가지를 추려서 각 팀에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웃섬. 자, 그리고 이번 시즌3에는 변경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기존에는 네? 팀을 먼저 정한 다음에 각 팀별로 주제를 뽑아서 토론을 진행했는데 각빌로 네. 네. 이번에는 각 주제별로 팀을 예. 정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아, 자, 주제마다 팀이 계속 바뀌는 거군요. 주제마다 팀이 바뀌어요. 아, 시즌3여서 조금의 변화를 주는 네. 느낌이네요. 왜냐면 일단 수트부터가 좀 변화가 있었네요. 수트요? 논리나잇3 기대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잉 세븐틴에 네. 정말 세 번째 그 시리즈까지 갔던 게 이제 지금 돌라이. 돌라이랑 지금 논리나잇이에요. 네. 이 두 개가 과연 내년에도 어떻게 누가 먼저 살아가. 이 3를 그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부승관의 정승경군은 아직까지 살아남지 않았다는 건. 그건 한탕이었어. 자, 주제별로 팀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팝콘이 진리인가? 아, 진리인가? 네. 진리냐고? MC님,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진리인가? 진리, 그러니까 어떤 게 짱인 건가 이거잖아요. 고소한 맛 대 캐러멜 맛. 오리지널 없나요? 자, 거스로 팀을 정해볼까요? 그러니까 시즌3 네. 정도 되시면 조금 네. 좀 노려낼 만도 한데. 근데 약간 많이 실력이 주셨는데? 오히려 2대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진행 능력이. 원우님도 굉장히 그 원우님도? 부담을 좀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전혀 안 가지는데요? 안 가진다면 축하드려요. 네. 좋습니다. 자, 거스로 팀을 분배할 텐데요. 뭐 이렇게 정색을 하자면 뭐 할 수 없잖아. 자, 고소한 맛. 하나, 둘, 셋. 아, 야, 캐러멜이 이렇게 많다고? 고소한 맛이야. 집중한, 저 친구 집중한 안 해, 저거. 어? 친구는 지금 호시 딴 세상에 있어요, 지금. 막 혼자 호시 씨, 웃고 막. 호시 씨 말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호시 씨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 만들어주면 돼도. 무슨 고소하기가, 그지? 너 고소한 맛이야? 나 고소한 맛이지. 캐러멜로 바꾸겠습니다. 자, 사회자의 재량으로 조슈아, 민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과연 이 바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가 이거지. 제작진의 그 입장에서는 원래 의견이 이것이었으나 MC의 재량으로 바뀌었을 때 나는 저걸 좋아하지만 여기서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을 재미로 뽑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걸 과연 어떻게 이 둘이 살릴 것인가? 살릴 것인가? 두 번째 주제의 팀을 정해볼게요. 화성으로의 이주가 시작됐다. 당신의 선택은? 자, 1번 지구에 남아야 한다. 2번 화성에 가야 한다. 아, 화성. 일론. 단 1년에 1억 명씩 화성으로 이주함. 지구에 남아야 한다. 손 들어주세요.
오, 야, 별로, 생각보다 밸런스 잘 봤는데? 오늘 약간 박진감 넘칠 것 같은데? 주제 좋네. 자, 세 번째 주제. 타임머신을 개발한다면? 자, 첫 번째, 과거로 갔다 올 수 있는 타임머신. 두 번째, 미래로 갔다 올 수 있는 타임머신. 아, 와, 이거는 진짜 올 수 있어요. 별 다섯 개다, 이거 진짜. 자,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갔다가. 갇힐 수도 있나요, 거기 혹시? 어떤 영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벤져스. 집에 가서 보시고요. 과거로 갔다 올 수 있는 타임머신, 손들어 보겠습니다. 아, 무조건 과거 아닌가요? 난 과거. 왜 과거야? 나 무조건. 궁금해. 왜 과거야? 나는 와인이 필요 없어. 6개월만 필요해. 6개월만 줘. 갑자기 나 테슬라로 만나다 몰라니까. 형, 지금 되게 트로트 잘 불렀 것 같아요, 지금. 자, 네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죠. 네, 마지막 주제. 신께서 초능력을 내려주신다면. 어, 초능력. 겨드랑이에서 물이 나오는 능력. 네? 오. 별로 안 갖고 싶은데? 자, 두 번째. 물이... 최악인데? 엉덩이에서 불이 나오는 능력. 뭐라고? 야, 저 사실 이거를 그 투표를 하는 걸 봤어요, 캐럿들한테. 난 그래서 이게 이건지 진짜? 모르고 아니, 우리 회사는 뭐 이런 걸 투표를 한다. 아니, 변태 아니야? 나 무서워, 갑자기. 야, 뭐 겨드랑이에서 물 나온다고. 아니, 나도 이거 그게 이거였구나. 이 초능력은 그러니까 네.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조절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 겨물이 혹시 물이죠? 땀이 아니라 물이에요, 물. 이거는 약간 이거네. 아, 목말라. 야, 잠깐만 이따가. 잠깐만, 은지 씨. 그건 나중에 펼쳐주세요. 아, 미리 하지 마요. 아, 일단 팀부터 정하죠. 겨드랑이에서 물이 나오는 능력 손 들어보세요. 잠시만. 뭐라고? 이거는 물을 묻는기 때문에 그냥 가야 돼. 나 겨드랑이. 나 왜 이렇게 겨드랑이 좋아? 자, 생각보다 많아요. 자, 여기서 눈치 게임으로 딱 6명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둘? 자, 둘 탈락. 아, 엉덩이라고? 아, 그 골치 아픈데.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갑시다.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있는 게 아니다. SBT 논리 나이 지금 시작합니다. 논리.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진행 방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론은 팀전으로 진행되고요. 토론이 시작되면 각 팀은 돌아가면서 논리를 하나씩 펼치게 됩니다. 예. 상대 팀에서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며 반박의 반박 또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3에서는 몇 가지 추가된 룰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넓은 지식과 확장된 사고를 통해 적절한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각 팀의 맥북 한 대, 아이패드 한 대씩 지급.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만약 논리나잇의 취지에 벗어나는 매우 부적절한 논리를 펼칠 시, 그리고 너무 말이 되는 논리를 펼칠 시 해당 멤버의 뇌 활성화를 위해 MC의 재량으로 고3차 한 잔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팝콘이 진리인가? 고소한 맛 대 캐러멜 맛. 시청자분들 기준 오른편이 캐러멜 팀이고 왼편이 고소한 맛 팀입니다. 네. 자, 어느 팀 논리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저는 일단 살짝 약하게 뭐 고3차 맛을 생각으로 조금 논리가 있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재미없어. 네, 왜냐면 정원이 형이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여러분, 카라멜은 달달하잖아요. 그렇죠, 달죠. 달달한 걸 먹으면 사람 기분도 같이 달달해집니다. 좋아지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같이 자상해지고 다정해지고 뭔가 그 성격조차도 이렇게 예민해지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변하죠. 이 친구 되게 자상하네. 이 친구 다정하네. 달달해. 팝콘 하나 먹었다고? 스윗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쪽엔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반면 고소한 맛은 뭐 그냥 뭐 고소한 맛 먹으면 좀 사람도 좀 약간 밍밍해지고 그냥 고소한 그게 그 끝이지 않을까. 나는 뭐 형은 지금 자 반박 불가능합니다. 지금 반박 네. 아직 못해요? 네, 지금 안 돼요. 달달해지면 정한이 형 말대로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네. 도겸 씨. 네. 요즘 인스타 팔로우 좀 그렇죠? 좀 부진합니다. 이때 뭐라 하죠? 달달한 카라멜 팝콘을 먹으면 자상해지고 그렇. 다정해지고 다양한 매력이 생기면서 인스타 팔로우 수가 팀 바꿔도 될까요? 아니죠. 저렇게 형의 팔로우를 건드는 사람들 형이 고소한 팝콘을 먹고 고소하게 이겨줘야죠. 그러면은 저희는 달달한 팝콘을 먹고 당분이 올라가서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진다. 네, 좋습니다. 고소한 맛 팀. 네, 일단 저분은 지금 인생의 쓴맛을 못 느낀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단단해질 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선은 사기를 당합니다. 요즘 선생님 어떠시십니까? 사기당한 뭐예요? 위험해요. 고소해야 돼요. 저희가 고소한 맛이 뭐예요? 그래서 고소하고 이 사람이 잡혀가 마음이 어때요? 고소하죠. 고소한 맛이에요. 이미 승관 씨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로 보이고 진 거예요. 그럼 저도 진 건가요? 어, 네. 그러니까 동음이어로 갈 거면 끝도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아직 저희 차례인데 저희 안 끝났어요. 아까 당분이 올라가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당분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 1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그쵸, 맞죠. 요즘에는 이제 보통 팝콘을 먹을 때는 심지어 콜라까지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카라멜 팝콘에 콜라, 이것은 당분 플러스 당분입니다. 아, 그렇죠. 위험해. 그런데 문제는 긍정 플러스 긍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긍정? 부정이죠.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즉슨 카라멜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 네. 당분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당분과 당분이 만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콜라와 카라멜 팝콘을 먹으면 집 가면 너무 찝찝해요. 그 배에 낀 거 같이. 저만 합니까? 아, 예, 예. 아, 왜 너무 잘하는 것처럼. 너무 잘 알아요. 여기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러멜마 팀.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아, 앉으시죠. 저는 믿어요. 저 운명 믿습니다. 나 믿어요. 저는 운명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운명의 짝.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기서 공개를 하신다고요? 여기서? 그게... 네? 자 여러분, 달콤한 캐러멜을 먹으면 달콤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콤달콤이란 게 있죠? 넥타이가 노란데 셔츠가 하얘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할게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뭐 아니요, 저희 들어주려 했는데 끝났나요? 우리가 길을 눌렀어. 뭐 달달한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1차원적이라고 하셨는데 고소한 걸 먹어서 고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는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천천히요! 얘기하실 때는 제대로 들어주세요. 뭐 제대로? 네, 네. 들어주세요. 영화관을 예를 들으셨는데 팝콘 먹을 때 아까 콜라 드신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전 안 먹습니다. 아, 진짜요? 아무튼 콜라에 카라멜 색소가 들어갑니다. 네? 나도 압니다. 그럼 고소한 팝콘 플러스 콜라를 먹으면 뱃속에 합쳐져서 사실 카라멜 팝콘이 됩니다. 네? 저희 팀 저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그 고소한 맛을 먹으면 짜단 말이에요. 짜니까 마실 걸 찾게 되죠. 영화를 보는데 네. 콜라를 계속 마시다 보면 화장실을 또 빨리 가고 싶단 말이에요. 짠 맛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또 화장실을 갔다 오면 영화 보는 영화 시간도 놓치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근데 너무 타당하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들어봐요. 네, 여기서 끝까지 들어봐요. 아,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 얘기해 줘 빨리. 그러면은 이제 남들보다 표값도 두 배로 들고. 낭비 벽에 빠질 수 있어서 어떤 벽이요? 가난뱅이가 될 수 있다. 가난뱅이. 네. 민규 씨. 왜요? 고소한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그럼 고소공포증 있는 거 거짓말이네요. 고소공포증이 없는 거네요. 반박하겠습니다. 민규 형, 우리 나랑 어제 번지점프했잖아. 기억 안 나? 번지점프 편에 김민규 겁먹은 짤을 하이라이트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와 두겸. 와. 반박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고잉 세븐틴 스카이 다이빙 편에서 민규는 뜁니다. 그럼 인정합니다. 그럼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돼요.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럼 인정합니다. 에스쿱스 씨, 에스쿱스 씨 반박할게요. 네. 당신 예. 캐러멜 TV죠? 네. 당신 캐멀 아닙니까? 그래서 캐러멜 TV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알았어요. 지금 버논이가 지금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버논이 바라보십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고소한 맛집 얘기해 주세요. 자, 아까 팝콘 보면서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예 예. 카라멜 팝콘을 먹으면 손이 어떻게 되죠? 묻죠. 끈적거려요. 저는 손을 안 떼서 먹습니다. 통싸요? 그 어떤 카라멜 팝콘을 먹어도 무조건 손으로 먹잖아요? 그쵸? 끈적거려. 젓가락으로 먹지 않는 이상 손은 끈적거려요. 기는 막 쳐야 되고 막 그렇죠. 근데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쵸? 근데 손이 끈적거리잖아요. 아유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한테 묻혀요. 집중 안 되죠. 영화에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물티슈를 쓰죠. 그렇게 옆 사람에게 물티슈를 빌리는 행위조차 다른 사람에게까지 집중을 그쵸? 방해하는 일. 그렇지. 아 이거다! 됐어 이겼어 이거는. 말이 너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영화를 볼 때 집중을 하지 않는 사람이랑 보는 걸 가장 싫어. 나도 너무 싫어. 얘기 끝나셨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아직 남았다고요. 오늘 잘 안 풀리네요. 잘 안 풀리네요. 자 일단 잠깐만요. 승환 씨 집중하실게요. 자 멤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세요. 네네. 지금 우리가 쓰이는 건 맥북과 아이패드 뿐인데 핸드폰을 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누구랑 톡하는 거죠? 5대 미각을 외치시는 거죠? 5대 미각. 이게 나중에 외칠 것 같아서? 이 판도를 바꿀 것 같아서 고소한 팝콘한테 당할 것 같아서?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죠? 지금 이게 논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럼 그 미각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한다고요.
왜요? 그럼 그 미각에 대해서 그럼 그 미각에 대해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말할 게 많나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승관 씨 나오셨으니까 민규 씨부터 할게요. 정한 씨. 네네. 친구 중에 소 키운 친구 있습니까? 소 키우는 친구 있죠. 그 친구 소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자 헤헤 소 고 소 그 친구는 무조건 고소한 팝콘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소에게 고소한 팝콘을 주고 소는 고소해서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질문에 이어서 고소한 팝콘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소고! 민규 씨! 에스칼리버 기대할게요. 자 좋습니다. 아 진짜 이마까지 안 하려고 자, 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네 이마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호시가 단단히 화났습니다 지금. 고소한 맛의 짠맛도 있습니다. 짭짤고소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짠돌이 됩니다. 짠돌이 같은 소리 하네? 명호야! 좋아 좋아! 잠깐만요 반박은 안 되는데 멘트 좋았어요. 오케이 강훈 씨 지금은 정말 짠돌이 같은 소리 예의가 없네요. 자 준 씨 얘기해주세요. 이거 보세요. 캐러멜. 자 캐러멜 이거는 뭐예요? 캐러멜. 야 이길 수가 없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강적이다. 여러분 안 좋아요? 이걸 안 좋아한다고요? 야,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세다. 와 박수! 됐습니다. 고소한 맛 팀 DAC. 아 이게 준이 오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아까 너 그 짠돌이 어? 인류 최초 조미료가 수금이에요. 오. 인류의 근본. 인류의 근본. 당신 지금 그 인류의 근본 무시하는 게 예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아 저 정도 괜찮습니다. 아, 저 정도도 네. 괜찮나요? 어디까지 괜찮은 거죠? 아 혹시 의견이 더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일단 아까 버논 씨가 네. 그 캐러멜을 이렇게 먹으면 손에 캐러멜 무슨 끈적끈적해진다 했잖아요. 겨울에 이제 옷에 보풀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떼줄 수도 있고 그 집에 먼지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떼서 이렇게 버리면 돼요. 와 제 옷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버논 씨 옷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팀 다 모두 논리를 다 펼치셨나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주세요. 우주의 만물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은 항상 진화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오리지널은 맨 처음에 나온 걸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그리고선 카라멜은 더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비싸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됐다고 할 수 있죠. 진화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오리지널을 어떻게 보면 옷 아니 듣고 있어요. 아 이거 당당하게 얘기 안 하면 있어요. 실패입니다. 아니요 오리지널을 저는 어떻게 보면 오스트렐라 피테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한 맛을 먹는 사람은 오스트렐라 피테쿠스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근데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진호 씨 얘기해주세요. 지금 네. 정한 씨가 말하면서 캐러멜 팝콘의 단점을 드러내셨어요. 어떤 거죠? 뭐야? 왜 자꾸 일어나는 거야? 오스트렐라 피테쿠스? 뭐라고요? 뭐라고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근데 캐러멜 팝콘이 더 비싸다고 방금 비싸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맛있습니까? 더 비싼 팝콘을 먹을까요? 더 싼 팝콘을 먹을까요? 맛있으면 비싼 팝콘을 먹죠. 가격이 저렴하고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200원 일반 영화관이 아닌 아이맥스 영화관을 전포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아까 고소한 팝콘을 먹으면 저희가 오스트렐라 피테쿠스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오스트렐라 피테쿠스예요. 어? 그래요? 동의된 의견은 아닙니다. 저는요. 저 오스트렐라 피테쿠스인데요. 도겸 씨. 그럼 저희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 혀로 느끼는 미각의 종류가 몇 개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시죠? 웃기시네요. 얼른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했는데요. 쓴맛, 단맛, 신맛 마무리하시죠. 빨간맛 마무리하시죠. 다음 거 있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 다들 피곤한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양 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화성으로의 이주가 시작됐다. 당신의 선택은 지구에 남아야 한다. 화성에 가야 한다. 단 1년에 1억 명씩 화성으로 이주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분들 기준 왼편이 지구팀, 오른편이 화성팀입니다. 자, 그럼 어느 팀 논리부터 들어볼까요? 지구! 네, 좋습니다. 지구팀. 화성이 사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말해주세요. 불화요. 화가 많은 성의 약자예요. 맞아요. 거기에 가면 네? 네. 화가 많아져요. 왜냐면 산소가 그
H33인가 보고. 아, H33 맞아. 그런 게 좀 많아 가지고 운전지예요. 이게 숨을 쉬면 쉴수록 환하게 하는 성분이에요. 숨을 쉴수록 성분이요? 이게 네네. 사람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민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 사람이랑 다투겠죠. 그러면 저는 지구에서 평화롭게 제가 아는 제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세요. 저도 그렇게 디노 씨 화석이 모시고 싶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지구가 지금 약해지니까 저희가 화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어, 잠깐만요. 커피 내려놓고 마실까요? 자, 제 타이밍이 50분은 맨날 잘려. 아니, 다시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구가 지금 약해지니까 저희가 화성으로 떠나고 화성으로 매년 1억 명씩 지금 어, 너 같은 팀이었구나. 둘 셋이었어. 너는 날이 안 나왔나 봐. 네. 지구가 약해진다. 그게 당신 때문이죠. 내가 봤을 때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방송 기대해도 되나? 어, 안 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 이 방송 안 기다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재판장님. 저 사회자인데요. 재판장이요? 사회자인데요. 누시께서 화성은 네. 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라 했죠.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화가 많아진다. 화가 많아진다. 지구는 뭔지 아십니까? 지구는 뭐죠? 지만 생각하는 구사람들. 구사람들. 바로 지구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가득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약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당신들 지구력도 약해져서 운동할 때 힘듭니다. 아, 좋습니다. 자, 바로 반박 들어가겠습니다. 안 끝났는데요. 좀 여유롭게 좀 기다리세요. 하시죠. 아, 미안합니다. 이러면 나 못해요. 네, 벌써부터 화가 많은데. 아, 지구나 화성이나 똑같다는 거죠. 우선 하세요. 자, 지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다 하잖아요. 네. 당신 지금은 화성 가는 것도 이기적인 거고 아니? 나는 지금은 지구 남는 것도 이기적인 행로예요. 근데 나는 지구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네. 나는 지구를 지켜야 돼. 잠시만요. 한다. 반박하겠습니다. 얼쑤. 당신이 외계인일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까? 했었어. 했었어? 했었다고. 반박이 너무 좋은데요? 잠깐 나와주세요. 왜요? 고3차 주시는데요? 나와주세요. 왜 맞으셔야 되죠? 아, 반박이 네. 네. 너무 훌륭해서 상이에요, 상. 와, 진짜 씁니다. 와. 반박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번호니가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번호씨 얘기해주세요. 네, 방금 지구력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네. 지구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화성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 네, 이제 만들 거예요. 여러분, 화성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아니요, 잠깐요. 네, 알겠습니다. 화성력이 없는 상태로 화성을 가게 되면 화성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화성에 가신 분들은 그냥 다 네? 꼴가닥 하시는 거예요. 꼴가닥이라니 이 사람아. 험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표현이 위험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이 놀리나잇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다 이기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캐럿들 웃겨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네, 맞아요. 캐럿을 위해 제 생각엔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지구 얘기하고 그러면 이 승부에서 지구 그럽니다. 앉으시고 계속 지구 고집하니까 지구만 있는 거죠. 민규 씨 죄송한데 바지 좀만 내려주시겠어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 양말이랑 바지 사이에 살까지 보이는 네. 게 불편하네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자, 정훈 의사 얘기해주세요. 정말 화성스럽네요. 잠시만요.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왜 검은색 가지고. 자, 좋습니다. 자, 얘기해주세요. 자, 아까 보는 씨께서 얘기하셨던 화성력이란 단어는 없다. 그 말부터 이미 틀린 얘기입니다. 그쵸? 저희가 바로 화성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 잠깐만요. 화성이 한 명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반박 좀 하지 마세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대들이 반박을 하면 할수록 무의식한 걸 티를 맞습니다. 내게 맞습니다. 이 순간. 그쪽 팀에 화성력이 없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음악에는 화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화성이 없다면 음악이 존재하지 않겠죠.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음악이 존재하지 않다면 가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가수가 있을 수는 없다? 세븐틴이 있을 수 없었겠죠. 아, 그렇다면 캐럿들을 만날 수 없었을 아, 것입니다. 아, 어떻게 나 여기 이러면서 화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쉽네요. 지구력이 없다면 춤은 어떻게 추실 겁니까? 어, 지구력이 없는 건 그분들 아, 지구에 살까 지구력이 있죠. 아,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계속 지구 그러는 거예요. 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그냥 1년에 1억 명씩 옮겨지잖아요. 결국은 언제나 다 가요. 네. 기분 좋게 가시죠. 잠깐만요. 화성에 그거 번질 수 있어요? 이제 만들어야죠. 거기에 전기줄 있어요? 네. 와이파이 돼요? 승관이 와이파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형 잘하는 거. 화성 가면 와이파이도 안 돼요? 없어요. 거기엔 화이파이가 있어요. 화이파이. 화이파이. 화이파이라고 생겼어요. 근데 왜 지구는 왜 와이파이죠? 지구는 이제 그거는 이제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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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so serious? 아니 근데 이게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네. 지구 이제 캐수 사람을 캐수 매년 1억 1억씩 가잖아요. 그러면 한 7, 80년 되면 나만 지구에서 살아. 그러면 내가 진짜 초래하고 싶은 예능을 할 수 있어요.
지구편 나 혼자 산다. 이게 얼마나 신선한 컨텐츠입니까? 혼자 촬영을 하고 혼자 방송을 내보내서 혼자 보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그렇지. 그 와이파이와 파이파이의 합작으로 화성 시민들이 지구에서 나 혼자 산다를 시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률이 몇 퍼센트? 100%! 와, 이런 말 다 했죠. 시청률 100% 나갈 수 있는 애는 없습니다. 민규 씨 집이 있나요? 있습니다. 집에? 없죠. 있다니까요. 화성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산이 얼만데? 아, 자산가구나. 너무 많습니다. 그거 내가 가져야겠다. 화성으로 가니까. 자, 주시 얘기해 주세요. 이제 1년당 2억 명 중에서 캐럿들 과연 몇 명 있지? 오, 든든해, 든든해. 생각했어. 너무 많죠. 굉장히 많죠. 지구에서 혼자 할 거야? 캐럿도 다 화성 가는데? 아! 캐럿들이 왜 다 화성 가죠? 아, 혼자 남겠다 그랬잖아. 화성 가서 캐럿과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치? 사인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맞죠? 지구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거야? 아, 나 계속 문준이랑 앉지 말래. 아, 좋습니다. 그거는 진짜 이기 준 거야. 근데, 자, 그치. 근데 캐럿들이 왜 화성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아까 명호가 혼자 남아있을 거라 그랬거든. 그거는 모든 인구가 다 가야지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제일 못된 분은 당신입니다. 왜요, 왜요? 그렇게 화성 거리던 분이 네네. 화성 그랬던 분이 이제 화성 화성 거리던 아, 분이 이제 화성은 싫다. 저는 화성에 살아봤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화성이 살아봤으니까 화성이 싫다. 가지 말라고. 잠깐만요. 화성이 싫다. 그럼 승관 씨는 평소에 제주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왜 그렇게 하셨죠? 그럼 제주도가 안 좋은 건가? 삼다수.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승관이 형 광고는 찍어야 돼요. 왜 기승전 광고 노리냐고. 제주 삼다수. 승관 씨 고향이 어디죠? 고향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죠. 네. 제주도가 어디에 있어요? 지구 안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버리고 그걸 고향을 버리고 화성을 가실 거라고요? 와. 버린다고. 아, 나는 익산 못 버려. 야, 되게 웃긴 게 하나 걸리면 야! 지금 하나하나가 소중해 지금. 되게 웃긴다. 그럼 여기는 다 고향을 버리고 오신 분들이네. 저 그리고 아까 전에 승관 씨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승관 씨 어머니는 화성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와, 난 엄마 못버려. 저희 어머님 성함은 좌계화. 성은 좌씨. 좌계화 성 좌씨. 좌계화 성 화성좌. 화성좌가 뭔지 아시죠? 그 분야의 합을 말하는 거죠. 맞죠? 화성좌예요. 맞죠? 화성좌. 거기서도 양념게장 해드릴게요, 여러분. 양념게장 화성좌. 자, 논리가 더 있나요? 자,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데 뭘 타고 갈까요? 비행기. KTX. 걸어가요. SRT. 승관 씨, 저번에 우리 무인도 특집 했을 때 배멀미를 좀 하시는 것 같던데 과연 우주선 멀미 괜찮으실까요? 갑자기 갑자기 걱정을 해줘요. 이번 편에 멀미한 PPL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귀 밑에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요, 귀 밑에. 우리 진호 씨가 그런 하나 걱정거리 때문에 그런 걸 포기하는 사람이셨군요. 승관 씨가 걱정돼서 그래요. 어떤 걱정이야? 멀미 아니까. 아니, 걱정해주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해주는데 그게 싫어? 제가 멀미가 해야죠. 야, 멀미 걱정 좋습니다. 네. 아, 어찌됐든 그냥 화성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지구는 조금씩 회복하게 될 겁니다. 말이 되는 말만 해가지고 고삼차 한 잔 먹여야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자, 한번 드시고 오세요. 아, 아니, 저 고삼차 좋아해요. 먹으면 달라질걸요? 네. 먹었어요. 네. 아, 맛있는데요? 급수 씨, 말 좀 하시죠. 졌습니다. 뭘 줘요? 뭘 안 졌어요. 그럼 우리 팀이 이렇게 지면 안 돼요. 화성팀이 졌습니다. 아, 그쵸. 화성팀이 졌어. 내셨죠? 내죠? 이유는 착한 생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착한 생각. 나중에 꼭 말해줘야 돼요. 일단 뱉고 빠져나간다. 왜냐면 이미 저희는 화성을 갔다 온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들어봐봐요. 한번 들어봐줘. 한번 들어봐줘. 미국의 유명한 가수 브루노 마스 아시죠? 알죠? 화성이 영어로 뭐죠? 마스입니다. 이미 화성을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지구에 계속 있어요, 지금까지.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화성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거는 우지 씨가 특히 반박을 못 하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땅이란 건 한정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단독주택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 저는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너무 슬프다. 뭐가 슬프시죠? 우리 때문에 지구가 점점 망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를 근데 그것 때문에 화성을 가고 나는 사실 지구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당신들도 화성 안 갔으면 좋겠어. 제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 했는데 하지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슬프다.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화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있나요?
제 아는 지인이 살고 있어요. 이건 진짜 말 안 할래도 희망을 잃어버릴까 봐 지구가 곧 멸망합니다. 그런 마음. 잠깐만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데요. 이건 고3차 각인데 이건. 아니 고3차 먹기 싫어요. 단지 유튜브 콘텐츠 하나 때문에 지구 멸망론을 펼치신다고요. 자 도겸 씨 논리는 인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도겸이 저 미련 남은 거 봐 저거.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론쇼 SBT 논리 나이. 와! 5, 6, 7, 네? 논리. 논리. 아, 나 자기로 했잖아. 아, 디노가 되게 민망해 안 돼. 지금 디노 진짜 어정쩡하고 좋다, 야. 야, 너가 살렸다. 다시 갈게요. 할 거야. 아니, 이번 다 같이 하자. 이번 다 같이. 다 같이 할게.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고품격 무논리 토론쇼 SBT 논리 나이. 아 저. 아 오늘 피그덕대네. 깐깐하네. 거의 웬만하면 오프닝 세 번을 안 가는데. 예전에도 똑같이 읽었는데. 자 가볼게요. 디테일해졌어 이제.